제1장 교류회로의 기초입니다. 자, 첫째 직류회로인데 직류란 무엇인가? 요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류라는 뜻은 시간 변화에 대해서 크기가 항상 일정한 거를 우리가 직류다라는 말을 한다. 그래서 그걸 바형으로 한 그리 보면은 시간 변화에 대해서 항상 크기가 일정한 것을 우리가 직류다라는 말을 하는데, 시간이 이래 변하더라도 크기가 항상 일정한 것을 뭐라는가 하면은 직류다라는 말을 한다. 그러면은 전압 같으면은 직류전압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전류 같으면은 직류전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건전지를 생각 한번 해보자. 건전지는 1.5V입니다. 직류 전압이. 그러면은 오늘 조금 사용했다가 24시간이 지난 내일 사용하더라도 내나 1.5V는 그대로 일정합니다. 시간이 24시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크기가 항상 일정하다. 이거를 우리가 직류다라는 말을 하고,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은 전압 같으면은 직류 전압, 전류 같으면은 직류 전류, 요래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첫째. 전류라는 것은 그러면 뭐냐, 이 말. 전류라는 것은 임의의 도선 단면을 단위 시간당 통과한 전기량을 말한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은 단위 시간당 이동한 전기량을 전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식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니까, I는 DT분의 DQ더라. 자, 여기서 DT분의 D라는 뜻이 아주 중요합니다. DT라는 것은 D, 시간 변화에 대해서, D, 변화거든요. Q, 전기량. 시간 변화에 대해서 전하량이 어떻게 변화했느냐라는 걸 우리가 전류다라는 말을 한다. 여기서 전하량, Q를 전하량이라는데, 전하가 가지고 있는 전기량을 전하량이랍니다. 그러면은 전하가 뭐냐? 전기적인 성질을 띤 알맹이를 전하라 한다. 그래서 그 전하가 어느 정도의 양을 띠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전기량이다 하고, 단위가 쿨룽이라는 말을 씁니다. 쿨룽씨. 쿨룽은 사람 이름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를 많이 쓰는데, 요 식을 보면 Q의 단위가 쿨룽이고 T의 단위가 세크니까 암페어 퍼 세크다라는 말을 쓰기로 한다 이 말. 자, 그래서 전류라는 뜻은 시간 변화에 대한 전기량의 변화를 말하고, 단위가 암페어라 해도 되고,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건 암페어죠. 그 다음에 쿨룽 퍼 세크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그럼 이거를 우리 거꾸로 생각 한번 해보자 이 말이죠. 그래서 DT분의 D라는 뜻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시간 변화에 대한 전기량이 변하니까 미분이라는 뜻입니다. 미분. 그러면 요식을 양변에 적분을 해보면은, 양변에 적분해 보면은 전류를 적분하면은 IDT가 되고, 미분한 거를 함운 적분해 보면 원래 원함수가 나옵니다. 원함수. 그래서 Q는 인테그랄 0에서 T까지 IDT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류를 적분하면은 전기량이 되고, 전하량을 미분하면은 전류가 된다. 서로 똑같은 뜻입니다. 똑같은 뜻.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압입니다. 전압. 전압이란 뜻은 우리가 V라 표시하는데, 단위가 볼트입니다. 볼트. 볼트인데, 이 전압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전류가 흐를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을 전압이다라는 말을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전압을 가하지 않는 한 절대로 전류가 흐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전압을 가해야 전류가 흘러간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V는 Q분의 W다라는 식이 있는데, 이때 W가 뭐냐면은, 요 W가 뭔가 하면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에너지를 해도 되고, 일을 해도 되고. 그래서 저식은 전하가 이동하는데 요하는 일은 W다. 그래서 전하가 이동하는 요하는 일을 W라면은, W는 전하가 이동하는데 요하는 일이 QV가 된다는 뜻입니다. 요 식에서 V는 Q분의 W가 되겠죠.